안녕하세요.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성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47편 자주 달개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말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자주달개비는 외떡잎 식물입니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이고 여러 해살이 풀이며 관상용으로 심습니다. 높이 50cm 정도이고 줄기는 지름 1cm 정도로 무더기로 자랍니다. 꽃은 5월경에 피기 시작하고 자줏빛이 돌며 꽃 줄기 끝에 모여 달립니다. 꽃받침 조각과 꽃잎은 3개씩이고 수술은 6개이며 수술대에 청자색 털이 있습니다.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흐리거나 오후에 시들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만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9월에 익습니다. 닭의장풀과 비슷하지만 닭의장풀은 꽃잎 두 장은 푸른색이고 한 장은 흰색인데 자주달개비는 꽃잎 두 장 모두가 푸른색이고 꽃색이 닭의장풀보다 더 짙기 때문에 자주달개비라고 합니다.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알아내는 지표식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달개비는 방사선에 민감하여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 분홍색으로 꽃잎 또는 수술이 변하게 됩니다. 식물체를 통해 환경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식물을 지표식물이라고 하는데 자주달개비가 방사선에 대한 지표식물입니다. 자주달개비에서 감수 분열 중인 염색체는 보통의 유사 분열 중인 염색체보다 민감하게 손상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사선의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자주달개비를 심고 있습니다. 이때 심는 자주달개비는 야생의 것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입증된 품종을 심어야 합니다. 수술에서 돋은 털은 한 줄로 배열하여 원형질의 유동과 세포 분열 등을 관찰하기 쉽기 때문에 실험 재료로 흔히 사용됩니다. 관상용으로도 재배하고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단연생 초본으로 근경이나 종자로 번식합니다. 북아메리카 원산이며 관상식물로 도입되었으나 전국에서 자연 상태로 월동이 가능한 귀화 식물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47편 자주달개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